센치한 밤의 권정열입니다. 오늘 곧 피치는 못 왔어요. 오늘 피치 못할 사정이 있고 그래서 훌륭한 아티스트를 오늘 모셨습니다. 국민 밴드 소란의 보컬리스트이자 소란의 작곡가이자 소란의 너 리더냐? 리더이자 소란의 고영배 씨 모셨습니다. 카메라다!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시청자분들께 정식으로 인사 한번 해주세요. 와 씨. 이거 근데 이거 이렇게 가는 거 맞아? 되게 사실 정형화된 방송들에만 출연하다가 너 어디 찍겠지? 또 근데 어디 찍고 있어? 어디 찍는 거야 좋은 걸로? 그래서 이거를 다 하겠다고 갖고 온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정도면 네. 그냥 제가 정해서 노래를 바로 틀어서 라이브 할 수 있지 않나? 가능하지. 두부리 두시 살이 차올라도 난 먹고 잘 거야. 엄마 생이 날 말린다 해도 내일 생각할 거야. 전화 길 들고 고민할 거야. 지난번 마지막으로 먹었던 게 양념이었는지 후라이였는지 살 빼지 마요 그대. 내가 여기서 앉아서 여기를 보고 있는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우선 그림이 너무 어이가 없고 진지하게 하는 네가 너무 어이가 없는데 심지어 이쪽을 보면 너는 노래하는 걸 몰랐겠지만 이쪽에서 저기 있는 모든 스티커 우선 한두 명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. 다 튀어나와가지고 너 조명 그냥 너 조명 때문에 조명을 옮겼다가 돌렸다가. 음악인 고영배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. 네. 임신 6개월 때 예예 그때 이제 아마 조용필 선배님 음악이었을 거예요. 그 들었는데 이게 화성학 쪽으로 다가오더라고. 맞아요. 영배 씨가 나올 때 화성적으로 들어왔잖아요. 그렇지. 스케일 약간 뭐 도리안 스케일. 스케일로. 예, 예. 저는 약간 좀 제이스무라즈 쪽이잖아요. 저는 태어나서 나올 때 이렇게 나왔거든요. 처음으로 구입한 팝 CD는 마이클 잭슨의 히스토리. MJ. 아 MJ. People dying. If you care enough for the living, make a better place for 우와. you and 우와. for me. 너 지금 영상이 어떻게 나올 줄 알아? 뭐야? 너 진짜 히틀러처럼 나와. 잠깐 다시 틀어줘야 돼. 이게 처음부터 딱 노래라서 내가 하나 둘 셋 한번 틀어줘야 돼. 놀리지 마. 내가 언제 이러는 거 본 적 있어. 흐르는 노래 봄이 좋냐 좋아하나 봐. 난 쉬신데 어쩌지. 저 그렇다면 들자마자 밤에 잠들 때까지 하루 종일 하나 붙여 열까지 너만 생각나면 대단한 거잖아. 근데 그걸 내가 그런데 이상해 왜 이래. Hey, Casper. 나만 알고 싶다. 나만 보고 come on 싶다. 아무도 못 보게 널 감추고 싶다. 권정열 자꾸 보고 싶다. 안아보고 싶다. 이 모든 감정 나만 느끼고 싶다. Come on, yeah. 나만 알고 나만 보고 아무도 못 보게 널 감추고 싶다. 자꾸 보고 안아보고 세상에 다른 남자 없음 좋겠다.